주현 씨는 레슨 받는다고 하셨죠? 네네. 어때요? 선생님 혹시 그 저희 연습한 거 좀 들려드리고 하셨어요? 네네. 뭘 하세요? 그 코멘트 그거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네. 그 코멘트적으로 네. 좀 가르쳐주고 계세요. 아 그래요? 네. 저희 합주된 내용 가지고는 따로 얘기 안 하세요? 네네. 한번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들 시선도 어떤 거 궁금하죠? 아 그래요? 아, 오늘 녹음한 거 들려달라고 하신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녹음 파일 주시는 거죠? 아 그럼요. 네네. 그러면 그걸로 한번 네. 전체적인 합주 내용도 한번 물어볼게요. 네. 식사해봤어. 제가 건방 너무 많이 봤어요. 아니 제가 악보를 잘못 봤어요. 노래 부르다가 중간에 한번. 네. 비스는 좀 작지 않아요? 어때요? 더 아예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아에이오. 청색. 훨씬 나아진 것 같아요. 일단 기타르도 잘 되고 박자가 타임키핑이 잘 되는 것 같고 보컬도 전 좋은 것 같아요. 진성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박자가 잘 그래서 악보를 보면서 부르고 있어요. 이렇게 불러야 박자가 훨씬 낫긴 한데 리듬이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베이스가 후렴 그 뒷부분 있잖아요. 거기 약간 좀 음이 계속 연계 둥둥 둥당 둥당인가? 거기 약간 좀 음이 끊어지지 않나요? 왜 끊는 거예요? 오늘 타겟이 바뀌었어. 아니 약간 베이스 작아가지고. 아 이거 너무 큰 거. 아 그 동안에. 넘어간 이유가 있었어요. 베이스 소리가 계속 작았던 거야. 어? 아, 제가 이게 네. 성능력으로 말했는데 세게 치려고 하면 엄청 네. 끊어지게 쳐가지고 연습하고 있긴 했는데 네. 자꾸 끊어져요. 그게 조금 오늘 좀 잘 들렸던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다? 저는 아쉬웠던 부분을 보자면은 네. 초반에 이제 보컬하고 피아노만 나오잖아요. 거기서 약간 보컬이 자신감이 없는 게. 어, 아, 맞아, 맞아, 그 맞아, 그것도 맞아. 일부러 그렇게 힘 빼서 부른 건데? 힘 빼는 거와 힘 빼서 부르서 그런가?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부르는 거랑 힘이 딸리게 부르는 거랑 다른. 그러니까 이게 자신감이 없이 들리게 하는 요소 중에 굳이 찾자면 그 같이 딱 들어갔을 때 그 피아노 볼륨이랑 보컬 볼륨이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볼륨이 좀 안 맞으니까 아니니까 쉽게 생각하면 좀 작게 들리니까 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박이 딱 나와야 되는 타이밍에 딱 나오지 않으면 살짝 밀리거나 이럴 때 불안하다 이렇게 느끼면서 자신감이 없나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 두 가지를 좀 생각하면서 힘 빼려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두 가지를 좀 잘 지켜주시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저도 약간 좀 비슷하게 생각했거든요. 약간 좀 자신감이 없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솔 부분 있잖아요. 솔 부분 거기서 특히 그렇게 좀 느껴지셔가지고 날인가? 바람이 선생님이 부르고 되게 힘까지 부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해야 한번 선생님 네. 다른 식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아 펫 부분만 한번 해볼까요? 아니, 가성으로 네. 가성으로 편안하게? 편안하게 부르는 게 좋을 것 같고 한번 해볼까요? 원 2 3 4
아까가 나은 것 같은데. 아까가 더 나아요? 아, 어때요? 잘 모르겠어. 여기 약간 지금 멘탈 나은 것 같은데. 여긴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날려보내는 거랑 이제 네. 찝어주는 거랑 바람에 날 약간 이렇게 하는 거? 바람에 날 이렇게 그 중간을 중간점이 좀 있어요. 중간점? 근데 만약에... 원곡에서도 원래 가성 처리하잖아요. 네, 약간. 가성으로 할 때 약간 뒤에 디크레센도가 좀 되면 선생님 좀 용기를 내시네요. 방금 사실 방금 불렀을 때보다는 앞에 게 더 낫다는 느낌을 좀 받긴 했어요. 근데 뭔가 약간 그 뭐지? 약간 취향 차이인 것 같아서 이거는 조금 고민해볼게요. 어 그럼 그 혹시 주현 씨 네. 그 날에 너와 나에서 나를 우리들이 맞춰야 된다. 그거는 약간 보컬이 그러니까 다른 밴드가 그 구간에서 보컬 쳐다보고 있다가 보컬이 이렇게 사인을 주면 거기서부터 같이 맞춰 나가면 되지 않나요? 그게 가장 간단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죠? 네. 네. 드럼이 주세요, 카운트. 지금 됐어요? 미탈이가 됐어요? 살짝 느낌은 조금 더 분명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드럼이 박자가 카운트 준 거랑 시작했을 때 느려졌어요. 네. 그렇게 안 되게.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카운트 주시면 안 돼요? 원, 투, 쓰리, 포. 주현씨가 조금만 더 약간 과장되게 한번 리턴 해보세요. 네. 더 네. 느리게 네. 네. 다시 1, 2, 3, 4 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더 분명한 것 같아요. 여기 느린다 리턴을 한다는 게 이 정도 느낌으로 네. 사인을 주세요. 네. 됐을까요? 네. 처음부터 다시 하는데 하기 전에 이거 멜로디 연습 안 하신 것 같은데? 건반 가지거나 뭐 이런 걸로 좀 해보셨어요? 리듬도 좀 불안하고 어떠세요? 이거 노래 하시는 거? 어려우세요? 어렵긴 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뭔가 네. 소리가 달달하게 나와야 되는데 네. 제 소리가 그러질 않으니까 아. 억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성이 안 차는 소리. 다른 분들은 어때요? 근데 저는 네. 몇 번 그 들어봤잖아요. 네. 정우님이 더 잘 어울리는 거. 그다음에 그리고 남자 파트가 지금 되어 있는 건 많은데 네. 정해져서 조금 힘든 부분은 제가 가져가던가. 네. 그렇게 해서 좀 분배해보고 다시 해보고.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의견을 좀 줘보세요. 얘기해! 아 근데 오빠 잘하는 것 같은데? 연구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끼리 여기서 말하고 끝나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무대 올릴 거니까 조금 더 생각하셔서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약간 기본기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악보를 보면서 연습을 하시던지 해서 리듬 연습이라던가 뭐 음정 연습 같은 게 조금 많이 부족하십니다. 제가 들었을 때는 어때요? 기타 선생님 들을 때는 보컬 얘기는 제가 했으니까 다른 부분은 저는 여기 그 처음 나오는 섹션 부분이 빰빰 빰빰빰빰 이거 네 근데 빠빠빠 이렇게 들어가 뭐 이렇게 16이 들어가더라고요 심포가 1, 2, 3, 4 8분음표가 약간 좀 뒤로 밀린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전박이 나와야 되는데 네. 1, 2 같은 부분이요. 시작! 1, 2, 3 빨라요. 네. M보다 빨리 나와요. 네, M보다 빨라요. 다시 1, 2,
그동안에 많이 빨리 치셨네요. 아, 네. 그리고 거기 3&4 있잖아요. 네. 3&4 거기 좀 한번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인터루드. 네. 그 나레이션 하는 부분 거기 한 번만 해볼게요. 1, 2, 그 마디 3. 맞냐? 아니 그 네 마디 전체다. 1, 2, 3, 4. 그러면 이거 보컬 끼고 다시 한 번만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그 다른 섹션은 안 맞춰보고 넘어가세요. 어디 해보고 싶은데 말씀하세요. 근데 계속 틀렸던 데가서 계속 틀려가지고. 그럼 그 섹션 나오기 한 마디 전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원, 투, 쓰리, 포. 다시 해볼게요. 좀 이상한데? 같은 구간입니다. 1, 2, 3, 4. 네, 한 번 더 해보는데 지금 빰빰 이렇게 해야지. 해볼게 다시. 1, 2, 3, 4 and 4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그렇죠. 이렇게 맞추셔야 됩니다. 네, 처음부터 한번 해보고. 왜 이제야 왜 들리나요 하는 부분 같이 네, 하셔야 돼. 네,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밴드들은 이 노래 연습하실 때 그 섹션 맞추는 부분들 있죠? 거기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딱 그 한 번 어그러지면은 안 하느니만 못한 느낌이라서. 그게 아우트로가 좀 있었으면 더 길게. 지금 그냥 네 마디 정도만 네 마디 정도로 지금은 너무 그냥 갑자기 없어지는 느낌이라서. 맞아. 피아노쌤이랑 얘기해서 아우트로 좀 만들자. 네. 예. 네 마디 정도만 있어도 돼요. 알겠습니다. 다음 곡은 뭐죠? 바카스탄? 바카스탄인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통의 시간만 보낸 뒤에 텅빈 하늘만 가지고 종무씨 스틱 좀 주워주지. 아 그까지 하는 거야? 찾아내셨어. 안 보죠? 나 안 멈춰. 베이스가 터치가 조금 더 다듬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어려워. 네, 너무 이렇게 타닥타닥타닥 이 소리가 너무 잘 들려가지고 아직 손톱도 못 쳐. 그거 조금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세죽이라서 더 그런 거예요. 내가 소리가 또 안 들려. 저 베이스로 치면 안 돼. 다른 거 갖고 오실 수 있어 갖고 오세요. 그러셔도 돼요. 아 근데 미리 이걸 들고 오셔서. 드럼은 그 1인에서 아까 네. 조금 뭐 좀 실수하신 건가? 실수. 아 맨 처음에 네. 여기가 여기 써버려가지고 이게 올라가다 걸려서 좀 실수했고. 중간에 피드할 네. 때 중간 넘어 거기가 거기예요? 네. 아까 또 걸린 거예요? 거기서 걸려가지고 아예 날라가. 그 다음에 그 1절 하고 나서 이렇게 싹 빠지는 구간 있잖아요 악기가. 거기가 너무 비는 느낌인데?
그 후렴 그 첫 번째 코러스 해가지고 후렴 해가지고 그 빠지는 구간 있잖아요. 거기만 좀 한번 해볼까요? 네. 1절 후렴 말씀하세요. 네, 맞아요. 그래서 쭉 진행해서 한번 가볼게요. 아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갑자기 뭔가 갑자기 훅 멈춘 느낌이었어요. 어, 제가 아까 사실 그 네. 아까랑 다르게 좀 채우려고 연주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한 번만 더 처음부터 해볼게요. 서서. 선생님, 그리고 네. 처음에 잘 쳐주세요. 다시요. 카운트 듣고 갈까요? 어, 잠시만요. 잘해주세요. 다시 할게요. 잘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준비. 저게 핵심입니다. 어, 이번에 괜찮아. 이번에 괜찮았어. 괜찮았어요? 그 건반이 혹시 패드 같은 걸로 빠지는 구간에서 좀 이렇게 뭐 쳐주면 안 되나? 우웅 하는 느낌도 뭔가? 더 패드 같은 거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아니 아니 여기 뭐 아, 소리야? 네 사운드가. 이상해? 이지감 하여튼 뭐 이런 게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꼭 일리케타 소리가 아니고 뭔가 아니면 선생님이 잘해 보시던지 방금 네. 잘해봤는데 어떤가요? 바로 앞에 한마디 전부터 한번 해볼까요? 한마디 전만 나 돌아갈래 거기부터 따라라리란 거기까지 어. 해볼게요 원 돼도 힘들어. 아까는 너무 확 빠져버리니까 이렇게 됐었어. 알겠습니다. 어.